또는 다른 것들에 되게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하겠지만. 인공지능이 지금은 우리가 유용하게 이용을 하고 있지만 이게 발전을 하고 하다 보면은 우리한테 위협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질문들이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 암울한 미래를 좀 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계가 인간화되는. 근데 공개하고 24시간 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얘를 폐쇄를 시켰어요. 24시간 만에요? 네. 갑자기 24시간 후에 이태희라는 애가 아주 혐오적인 발언을 뱉어내기 시작을 해요. 기술적으로는 아주 뛰어난 챗봇을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의도한 대로 사람들과 대화를 해서 자기 스스로 학습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완벽하다고 해서 그럼 과연 우리가 이것을 정당하다고 받아들여야 되나, 이게 판단을 맞다고 받아들여야 되나, 이거는 굉장히 내버려 두고 그냥 사회적인 정화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걸러지기를 사람의 선의를 기대할 것이냐, 도덕, 윤리의 차원까지 넘어가는 일들이 벌써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을 살고 있지만 미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좀 생각을 해보고 대비를 해야 되는 게 또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그런 불안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훨씬 더 우리가 생활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장점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꼭 너무 그렇다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장점을 받아들이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지만 도덕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심을 기울일 필요는 있다. 안녕하세요. 다시 뵙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예,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는 재밌긴 했는데 참 어려운 주제였었죠? 아, 그렇죠. 평상시에 생각은 해야겠다라고 하지만 막상 실천은 잘 옮기지는 않았던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라서 그래도 이 기회에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한번 제가 조금 기후 쪽은 잘 모르지만 제가 조금 아는 분야, 제가 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오늘 주제는 저한테 너무 낯선 주제여서 제가 과연 잘 이해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주제네요. 요새 아주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저도 인공지능은 그렇게 뭐 잘 알지는 못하지만 네. 제 학생이 이제 기후 변화를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네. 과거의 기온을 복원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오. 저도 그래서 깊이 있게는 알지 못하지만 그 정도입니다. 네. 그러면 혹시 박사님께서는 소설은 좋아하세요? 이런저런 종류 소설 굉장히 좋아합니다. 시간 여유 있을 때마다 보고요. 평소에는 어떤 소설을 주로 읽으시는 편이세요? 다양하게 읽는데요. SF도 좋아하고 뭐 종교서적도 좋아하고 소설도 좋아하고 다 좋아합니다. 저도 사실은 평소에 SF 소설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오늘 오기 전에 제가 주제를 간단하게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 떠오르는 영화와 소설이 있어서 그 중에 한 구절을 제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구절이죠? 궁금하네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멀티백은 스스로 수리하고 관리하는 컴퓨터였다. 멀티백은 인간이 직접 수리하고 관리하기에는 너무도 복잡하고 거대한 컴퓨터이기에 이는 당연한 일이었다. 그들은 컴퓨터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컴퓨터가 읽어낼 수 있도록 질문을 수정하며 컴퓨터가 낸 대답을 인간의 언어로 번역하였다. 지난 수십 년간 멀티백은 인류가 달, 화성, 금성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주선의 설계와 탐사 계획을 도와왔다. 그러나 그보다 더 멀리 갈 수 있는 우주선을 제작하기엔 지구의 자원이 불충분했다. 화석 연료와 우라늄의 이용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 연구되었으나 그 매장량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멀티백이 서서히 이 어려운 문제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했고 2061년 5월 14일에 드디어 이론이 현실화된 것이다. 혹시 이게 어떤 소설의 한 구절인지? 네, 저도 읽어본 소설입니다. 아주 좋아하는 소설 중에 하나고요. 아마 기억의 마지막 질문이라는 최후의 질문 이라는 소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최후의 질문이라고 이제 우리나라에선 소개가 된 그런 아이작 아시모프의 소설인데 이걸 바탕으로 해서 아이로봇이라는 영화가 2007년에 개봉했는데 혹시 그 영화도 보셨을까요? 네, 그 영화도 보긴 봤습니다. 혹시 그 영화를 보시면서 나왔던 그 로봇들이 인공지능 전문가시니까 제가 여쭤보자면 그 영화의 배경이 2035년인데 그때 그 인공지능 로봇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미래를 예측하는 일은 쉽은 일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장담은 드릴 수 없지만
그 정도의 인공지능이 발전하기에는 아무래도 아직은 많은 시간이 들기는 할 거예요. 다만 미래를 방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쉽게 예단할 수는 없어서 그런 미래에 어떤 인공지능들이 발생할지를 얘기를 해보려면 지금의 인공지능은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을 할 것인지 뭐 그런 걸 바라보는 우리의 입장은 어떻게 돼야 할 것인지를 천천히 얘기를 하다 보면 아마 거기에 대한 미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상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지금의 인공지능의 개발 단계를 알아야만 저희가 또 그로부터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은 어렵지만 좀 해볼 수는 있겠네요. 네, 그렇게 되는 거겠죠. 이거 방금 얘기해 주신 소설 굉장히 좋아하는 소설인데요. 아주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구절 자체가 종교와 어떻게 보면 과학의 대통합을 이루는 굉장한 상상력으로 마무리를 짓는 소설이어서 못 읽어보신 분들은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그럼 맞습니다. 이제 네. 다시 한번 얘기로 돌아와서 그럼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를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차근차근 한번 해볼까요? 도대체 인공지능이라는 게 뭘까요? 저는 그 개념 자체가 사실은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수십 년째 저도 많이 들어보고 써오고 있지만 여전히 낯설어요. 아마 국내에서 인공지능이라는 게 가장 크게 화두로 떠올랐던 시기는 아마 2016년에 알파고라는 바둑을 두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나와서 이세돌 9단이었나요? 아마 프로기사님과 네, 대결을 해서 거의 1패를 제외하고는 전부 이겼었던 사건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국내에서는 굉장히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집중적으로 높아지게 되었었죠 그때. 사실 저는 인공지능에 그 당시에는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었어서 당연히 이세돌 9단이 이길 거라고 저는 친구들과 작은 내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일반인들이나 바둑 배에서는 이제 사람을 이기긴 힘들 것이다 라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었었는데 인공지능 학계에서는 아마도 이길 것이다, 대승을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이미 가지고 있었었죠. 그러면 인공지능이라는 게 저희가 이슈가 된 건 2016년이지만 그 이전부터 이미 그에 대한 기술들은 점차점차 발전이 되어 왔던 거네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아이작 아스모프의 이 최후의 질문 같은 경우가 1950년대에 이미 이런 소설을 썼었잖아요. 사실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한 거의 그 당시 1950년대부터 시작이 된 학문이고요. 아주 제일 처음의 시작은 아주 간단한 발상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뇌라는 게 사실은 이게 지능이기 때문에 뇌를 어떻게 묘사할 것인가, 어떻게 모사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자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뇌에 있는 뉴론, 딱 그 신경 단위 하나를 묘사하는 것이 인공지능의 첫 시작이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1950년대에 이루어졌었던 일이고요. 거의 한 70년가량 이미 연구가 꾸준히 되어 왔었던 분야였던 거죠. 꽤 오랜 기간의 역사를 가진 인공지능 연구이네요. 그럼요. 아주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었죠, 그동안에. 그러면 딱 이 시작 지점에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네. 문제 하나는 혹시 인공지능은 뭐라고 학계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굉장히 어려우면서 좋은 질문인데요. 이제 이 질문을 시작으로 저희가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사실 한마디로 간단하게 표현을 하자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무엇이든 그것의 전부 혹은 일부를 기계 혹은 인간이 하는 무엇인가가 대신할 수 있게 하는 그 무언가, 기계겠죠. 최근으로는 거의 컴퓨터일 텐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전부 다 의미를 해요. 사실은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그래서 굉장히 광범위한 개념이고요. 인공지능 자체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 그 기반은 결국에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을 자동으로 찾아내는 것, 그걸 자동으로 학습하는 것이라고 보면 현재의 인공지능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진 않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이라고 하면 나중에는 로봇이 뭔가 사랑의 감정을 느끼거나 이런 것도 가능할까요? 그 얘기를 하려면 이제 인공지능에 어떤 종류가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앞서 나갔네요. 똑똑하신 겁니다. 그럼 이런 인공지능에 어떤 종류가 주로 있을까요? 방금 말씀하신 감정을 느끼는 인공지능도 있을 거고. 그렇죠. 사실 그 지능이라는 단어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뭐 예를 들면 문제를 푸는 것도 저희 인간이 하는 일이고
또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도, 그러니까 대화하는 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고, 뭔가 감정을 느끼는 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약간 저는, 저 같으면 그렇게 문제 같은 걸 해결해 주는 것, 아니면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해 주는 것, 아니면 감정을 느끼는 것, 이렇게 한번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요?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사실은 인공지능, 즉 지능이라는 걸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해지긴 하는데요. 이제 철학이나 이런 부분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범위를 줄여볼게요. 그래서 인공지능의 종류에는 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보통 강인공지능 혹은 초인공지능이라고 부르는 단순한 문제 해결을 넘어서서 스스로 학습하고 스스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단계까지를 의미를 해요. 근데 그렇게까지 되면 이제 그럼 과연 사람에게 있는 감정이란 건 무엇인가라는 문제까지, 철학적인 문제까지 돌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얘기라서, 그렇지만 그것에 다가가기 위해서 최소한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 저희가 보통 약인공지능이라고 부르는 것부터 이해를 해야지만 그 뒤에 얘기를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약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좀 더 강인공지능보다는 간단하고 쉽게 처리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약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건가요? 상대적으로 그렇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약이라고 붙었다고 해서 정말 이게 별거 아닌 그런 건 아니고 요새 나오는 모든 딥러닝이라든가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거의 대부분 약인공, 거의 대부분이 아니라 100% 약인공지능이에요. 그래서 약인공지능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떤 주어진 과제가 있을 때 그 과제를 수행하도록 컴퓨터를 인위적으로 학습시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컴퓨터는 스스로 학습할 수도 없고 사람이 주어진 태스크, 즉 과제만 해결할 수 있도록 학습이 되고 이 학습도 사람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결과도 사람이 확인을 하고 성능 향상을 위해서 다시 학습을 시키는 것,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이 사람에 의해 주도되는 그런 과정을 의미를 해요. 그 어린 아이가 태어나서 그 집 안에서 부모의 품 안에서 이렇게 딱 이제 걸음마를 떼기 전 단계?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정확하십니다. 이런 기술을 저희가 인공지능에서 강화학습이라고 불러요. 계속 그 사람의 어떤 특정 부분을 강화시켜준다는 거죠. 걸을 수 있는 부분을 강화시켜준다든가 계속 피드백을 주면서, 이게 인공지능의 한 기술 분야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지도학습이라고 해서 우리가 결과가 무언지를 알고 있어요. 즉 쉽게 얘기하자면 개하고 고양이 사진이 있으면 이 두 가지를 분류를 하는데 이미 얘는 개고 얘는 고양이다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자체가. 그래서 컴퓨터를 그렇게 학습해라. 얘는 개고 얘는 고양이다. 학습해라라고 하는 게 지도학습이라고 불러요. 지도하는 거죠. 얘는 개니까 이렇게 하고. 그거 외에 또 하나가 비지도학습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지 고양인지 모르는 상황에 그냥 자료만, 아주 많은 양의 자료가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 자료 안에서 특정한 패턴, 어떤 뭐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룹이 형성이 된다거나 특정한 특징을 보인다거나 하는 애들을 자동으로 추출하는 기술, 그게 비지도학습이라고 불러요. 이 방금 말씀드린 강화학습, 지도학습, 비지도학습이 모두 기술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즉 이것은 기술적인 이야기고, 강, 약, 초, 이것은 기술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더 넘어가서 인간의 감정 혹은 인간의 뇌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즉 과학과 철학 부분까지도 어떻게 보면 넘어갈 수 있는 굉장히 얘기하기 힘든 부분이긴 하죠. 그러니까 기술의 영역과 그것을 다루는 범위의 영역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건 분류가 서로 좀 다른 분류 체계를, 분류가 조금 다르죠. 하지만 당연히 같이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은 맞고요. 실제 저희가 사용되는 인공지능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짝만 짚고 넘어가 볼게요. 그런 인공지능이 어떤 게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제가 유튜브를 켰는데 갑자기 어느 날 저한테 그 관련 추천 영상들이 막 뜨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의 한 종류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있는데 혹시 맞나요? 맞습니다. 또 인공지능에서 추천 시스템이라고 해서 아주 중요한 인공지능 분야 중에 하나고요. 쇼핑몰, 그렇죠? 그런 데서도 내가 구매하고 봤었던 상품들을 조금씩 분석을 해서 나의 나이나 성별 그런 것도 집어넣어서 이 사람에게 보여줬을 때 가장 구매할 수 있을 확률이 높은 상품을 보여주게 하는 것,
그게 뭐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외에 다른 기술들도 당연히 다 사용이 되고 있고, 아주 단순하게는 저희가 핸드폰에서도 충분히 그런 기술들, 사진 보정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아, 그렇죠. 네. 아주 간단하게는 뭐 번호판 인식하는 거라든가 자동차에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사실 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의 기본은, 근본은 자료 분석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영어로 하자면 이제 데이터 아날리시스라고 처음엔 보통 불렀는데, 사람들이 워낙 말을 만들어내길 좋아하니까 데이터 아날리시스에서 데이터 엔지니어링, 자료 공학이 되었다가 최근에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부르기 시작을 해요. 그쵸. 자료 과학이라고. 하지만 이 모든 근간에는 자료 분석이라는 게 수반이 되게 돼 있어요. 이 자료를 어떻게 분석하느냐, 즉 어떤 입력값이 있을 때 출력값이 있을 텐데, 입력값에서 출력값으로 가도록 하는 이 과정을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 이게 자료 분석의 기반인데, 그런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는데 인공지능 방법은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일 뿐이에요.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다만 이렇게까지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는 기존의 방법론들, 즉 아까 많은 방법론들이 있었는데 기존의 방법론이 해결하지 못했었던 것들을 해결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지금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또. 아, 그러면 인공지능이 있기 전에 결국은 사람들이 어떠한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들이 있고, 새롭게 등장한 것이 인공지능인 것이고, 그렇지만 아직 인공지능도 해결하지 못한 단계가, 또는 인간이 아직 해결하지 못한 단계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크게 틀리진 않습니다만 인공지능이 갑자기 나타난 건 아니고요. 사실은 1950년대부터 이 인공지능이라는 분야는 시작이 되어 왔어요. 물론 당시에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아주 미미한 단계였겠지만, 사실 인공지능이라는 단어와 함께 가장 많이 듣게 됐던 단어가 딥러닝, 머신러닝, 뭐 알고리즘,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이 단어들이 어떤 의미를 뜻하고 있는지 사실 잘 모르다 보니까 인공지능과 딥러닝을 구별해서 쓰기도 하고, 아니면 그걸 그냥 나란히 그랬을 때 쓰기도 하는데, 그런 면에서 딥러닝과 인공지능, 머신러닝 이런 것들은 어떻게 구별이 가능할까요? 크게 분류를 하자면 인공지능은 아주 광범위한 것에 광범위한 의미를 내포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무언가. 근데 그 중에서 하부 분류로 기계학습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머신러닝이라고 보통 부르죠. 이거는 말 그대로 인간이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그걸 대신해 줄 기계를 학습한다. 그래서 기계학습이라고 불러요. 인공지능이 한 분야죠. 만약에 과학이라고 하면 만약 수학처럼 한 분야일 뿐이에요. 또 다른 분야도 있겠죠.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감정도 있을 거고, 네. 뭐 철학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를 해야 되니까 그 중에 기계학습만이 있는 거고, 그 안에 딥러닝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인공지능 아래 머신러닝이 있고 그 안에 딥러닝이 그쵸. 있는 건 거죠. 머신러닝에는 아주 다양한 알고리즘이 존재를 해요. 딥러닝은 단 하나의 알고리즘일 뿐이고, 그 외에도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많이 사용되고 전통적으로도 사용되고 있는 알고리즘들이 존재를 해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걸까요? 어떤 문제를 해결해가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련의 논리적인 과정, 아주 복잡하지만 저희가 꼭 알아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죠. 왜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을 많이 사용하게 되냐면 점점 이제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자료가 점점 많아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보통 이제 빅데이터라고 사람들이 많이 부르는데, 이렇게 자료가 많아지기 시작하면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분석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전통적인 방법은 아무래도 사람의 손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런 자료를 자동으로 컴퓨터에게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어떤 부분이 중요하지 않은지, 혹은 그런 것조차도 신경 쓰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내놓아라 라고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많이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하다 보면 아까 머신러닝, 딥러닝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빅데이터라는 이야기도 사실 네.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인공지능은 어떻게 보면 이 빅데이터를 잘 처리하기 위한 하나의 툴이기도 하네요. 현재로서는 그렇게 이해해도 좋을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요. 하지만 인공지능이 말씀드렸다시피 한 70년, 80년대가량 된 연구 분야이기 때문에 빅데이터가 아니더라도
당연히 기존에는 다양한 자료 분석을 인공지능 방법을 이용해서 했었죠.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인공지능, 뭐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혹시 그 단어들에 좀 차이가 있을까요? 네, 그럼요. 물론 차이가 존재를 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범위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류를 보자면 인공지능, 기계학습, 딥러닝 사실은 이렇게 되는 개념이죠. 현재 딥러닝이 가장 핫하게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외의 분야도 굉장히 다 중요한 분야들이죠. 인공지능 분야에 있어서는 이 딥러닝이 출현하게 된 것도 상당히 재미있어요. 이게 갑자기 나타난 연구 분야는 아니거든요, 사실. 근데 왜 그때 갑자기 그렇게 아주 전 세계적인 이목을 끌면서 나타나게 됐냐? 크게 얘기하면 몇 가지 요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GPU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GPU. 컴퓨터에 들어가 있는 그래픽 카드 있죠. 그것의 출현이 일단 한 가지 요인이 있고요. 왜 그런지는 잠깐 뒤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또 하나는 빅데이터라고 저희가 보통 부르는 아주 방대한 양의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딥러닝이 현재 딥러닝이 출현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죠. 그래픽이 좋아진 게 왜 이 딥러닝을 발달시키는 이유가 되는 건가요? 어렵죠. 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려면 딥러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조금만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일단 인간 뇌를 모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연구자들 생각을 했었는데 뇌에 있는 뉴런이라는 걸 이제 알아채기 시작한 거죠, 연구자들이. 그럼 이 뉴런을 한번 모사를 하면 인공적으로 지능처럼 행동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던 거고 그 뉴런 하나를 모사한 거를 저희가 기술적으로 퍼셉트론이라는 용어로 불러요. 기억하면 좋을 거예요. 나중에 자랑하기 좋은. 그 하나, 딱 하나의 뉴런만으로도 어떠한 계산이 가능해요. 입력값이 있으면 출력값을 내주도록 하는 프로세스를 가지는 거죠. 뉴런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어디에 막 이렇게 저희가 하는 저장장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뉴런의 연결 덩어리가 그렇죠. 저희의 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딥러닝의 경우도 방금 전에 말씀하신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것들의 어떤 연결체인 건가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고요. 인간의 뇌가 약 860억 개 정도의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죠. 가장 뉴런의 개수가 작은 생명체가 제가 알기로 꼬마 선충 한 300여 개 정도 될 거예요. 그럼 딥러닝은 몇 개 정도냐? 이런 애들이 작게 만들 수도 있는데 크게 만들면 몇백만 개에서 몇천만 개 수준까지는 만들 수 있어요. 그런 이제 조그만 애들이 몇천만 개가 모여 있다는 거죠. 구조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어려워지니까 이제 구조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그만큼 많은 양의 이런 조그만 조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조그만 조각들을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인간의 뇌는 알아서 계산을 하지만 얘네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어떻게 계산할 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이 계산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 연산이라는 게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행렬의 곱으로 표현이 돼요, 전부 다. 근데 이 행렬의 곱은 병렬 연산이에요. 직렬 연산이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 직렬 연산은 하나를 계산하고 이 결과가 끝나야 다음 걸 계산하고 할 수 있는 건데 병렬은 동시에 이것들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엄청나게 많은 수천만 개 혹은 더 많은 요새는 더 많아지기도 하는데 얘들을 학습하려면 이런 수천만 개 수백만 개를 병렬로 계산할 수 있는 어떠한 컴퓨터 성능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근데 기존엔 그런 컴퓨터가 없었어요. CPU는 직렬 연산에는 강한데 병렬 연산은 별로 강하지 못해요. 아, 그 병렬 연산을 네. 가능하게 해준 게 아까 말씀하셨던 GPU. GPU 같은 거죠. CPU도 물론 가능은 해요. 요새 보면 뭐 코어가 뭐 16개다, 64개다 하는 게 병렬 처리를 해주는 그런 코어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GPU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나오는 GPU들은 코어가 만 개 가까이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훨씬 CPU보다 병렬 연산에는 특화되어 있는 거죠. 물론 CPU가 단일 작업에 있어서는 성능이 훨씬 우수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작업만 시키면 CPU가 훨씬 빠른데 조금 성능이 낮은 또 상관이 없는 작업들은 GPU에서 병렬로 돌리면 훨씬 빠른 거죠. 그래서 딥러닝의 연산이 빨라진 이유가 하나가 있어서 딥러닝이 지금처럼 많이 사용될 수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 딥러닝은 지금도 사용이 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이제 빅데이터. 빅데이터가 왜 딥러닝의 출현을 시키는 계기가 됐을까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딥러닝은 굉장히 많은 그런 조그만 퍼셉트론 혹은 뉴런이라고 보통 뉴런이라고도 불러요 요새는.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수백만 개에서 혹은 수천만 개. 그럼 이 수백만 개에서 수천만 개마다 다 수치를 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학습을 해서. 저희 머릿속은 이미 그걸 하고 있는 거죠? 자동으로 하고 있죠. 근데 기계는 그걸 자동으로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다 학습시킬 수 있을 만한 자료를 집어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양의 자료보다 훨씬 많은 양의 자료가 필요하게 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구조적으로. 근데 그렇게 이제 딥러닝이 빅데이터로 인해서 사용이 되게 되다 보니까 또 장점들도 발견을 하게 된 거죠. 즉 뭐냐면 쇼핑몰에 가서 쇼핑을 하실 때 아주 많은 사람들이 쇼핑을 할 텐데 네. 그 자료를 사람이 손으로 보면서 아 다음번에 오실 이런 고객은 이런 상품을 사겠구나 손으로 해줄 수가 없잖아요. 손으로 그거를 보아서 또 패턴을 찾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인공지능으로 어떤 고객에게 어떤 상품을 추천해주는 이런 알고리즘을 만들 때도 인공지능이 많이 사용되니까 그 정도의 양 쇼핑몰에서 사용되는 굉장히 많은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의 자료 일반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CCTV에서 계속 들어오는 영상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도 아주 많이 보이면 빅데이터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 정도의 빅데이터가 되면 사람이 그걸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뭐 영상 한 수십만 장만 돼도 그쵸. 사람이 눈으로 그걸 보면서 네.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이건 무슨 색깔인데? 이런 부분 때문에 얘는 강아지예요. 이렇게 해줄 수 있을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단순히 요새는 수십, 수백만 장이 넘어서서 훨씬 많은 자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제 딥러닝 같은 경우를 조금 사용을 하는데 그런 사람이 직접 찾지 않아도 딥러닝은 그 구조상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스스로 찾아낼 수 있는 형태로 학습을 할 수 있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좀 더 많이 쓰이기가 시작을 하는 거죠. 딥러닝 자체가 그중 제일 가장 큰 게 딥러닝이 가장 큰 성공을 거두고 이렇게 크게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는 영상 분석을 사람보다 잘해요. 영상 분석이라고 하면 네. 어떤 영상을 분석하는 건가요? 영상이라고 하면 보통 그냥 일단 단순하게 얘기해 볼까요? 그림. 네. 그림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뭐 개, 고양이, 비행기, 배 이런 식으로 사진이 쫙 늘어나 있다고 할 때 그 사진을 사람이 분류하는 정확도 컴퓨터가 뛰어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도 틀리는 문제에 있어서 뭐 노이즈가 많거나 희미하거나 하면 사실은 잘 판단하기 쉽지 않잖아요, 사람도. 근데 그런 부분도 컴퓨터가 오히려 사람보다 조금은 영상, 그러니까 이미지 판단하는 데는 낫다라는 게 이미 판별이 났고요. 그 분류하는 거는 어디로 또 쓰이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시킬 것 같은데 어디로 연결이 되는 건가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그림을 분석한다는 얘기는 저희가 사진을 찍든 카메라로 비디오를 찍든 어떤 분야에든 적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가장 미근한 예가 바로 자율주행이겠죠. 그거 외에도 이런 데도 이제 뭐 요새 폰들에 카메라 찍으면 알아서 보정을 해주고 하잖아요. 네. 사람보다 더 잘한다는 거죠. 어두운 밤에 찍어도 밝게 나오는 기술이라든가 노이즈를 없애준다든가 혹은 옛날 흑백 사진에 색깔을 입혀준다던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에도 그 이전에 이제 우리가 모을 수 없었던 굉장히 새로운 종류의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서 이제 빅데이터가 되었을 거예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인공지능이 이런 걸 판별하는 기술들이 많이 연구가 됐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폐사진을 정상인과 코로나 예, 폐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으로 학습을 시키는 거죠. 인공지능을. 그러면 이제 의사가 그걸 보고 직접 판별할 수도 있지만 그러려면 이제 시간도 들고 인력이 들어가야 전문 인력이 들어가야 되는데 컴퓨터를 이렇게 학습을 시켜 놓으면 알아서 분류를 해 주기 때문에 훨씬 밤새 일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지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에 대한 정확성이 낮은 단계에서는 아무래도 바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긴 하겠네요. 네, 그래서 의료 쪽에 인공지능이 적용되는 게 사실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검증이 돼야 하고 사람의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구 단계에서 아직까지는 많이 머물고 있지만 향후에는 아마 이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뢰도가 높아지면 충분히 이런 인공지능이 질병을 예방하는 데도 실제로 사용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인공지능이 가져오는 것이 저희 아까 코로나를 판별하면서 저희의 의료에 관련된 것 또는 다른 것들에 되게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하겠지만 인공지능이 지금은 우리가 유용하게 이용을 하고 있지만 이게 발전을 하고 하다 보면은 우리한테 위협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질문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만 해도 그 영화 처음에 이야기했던 아이로봇처럼 약간 디스토피아적인 그러니까 암울한 미래를 좀 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얘긴데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기계가 인간화되는 이런 걸 이제 굉장히 우려해서 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기계가 인간처럼 이렇게 사고할 수 있는 정도의 걸 가지려면 굉장히 이렇게 쉬운 게 아니다라는 주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단시간에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뭐 기계가 인간을 접수하고 로봇의 반란 이런 것까지는 조만간은 일어나지 않을 걸로 네. 이런 우려는 사실 아직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 먼 우려이기는 합니다. 그 단계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는 과학자들은 분명히 많이 있고 대부분 그렇지만 언제 올 거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고 오지 않을 거라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닥치지 않은 미래의 것들을 우려하는 것보단 지금 현실에 있는 것들에서도 사실은 그런 도덕적인 판단을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얘기를 조금 하게 되면 아마 방금 말씀하신 그런 정말 정말 미래에 벌어질 수 있는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사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현재 이 인공지능이나 딥러닝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어떠한 현안들이 이미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럼요.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알게 모르게. 몇 가지 예를 잠깐 제가 들어드리자면 미국에서 발생을 했었던 일이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사실은 테이라는 챗봇을 내놓아요. 그래서 트위터에 공개를 하게 되는데 얘는 기본적인 학습만 되어 있고 트위터에서 사용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스스로를 다시 학습시켜 나가는 그런 자가학습 로봇이었어요. 얘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아주 야심차게 얘를 공개를 했죠. 근데 공개하고 24시간 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얘를 폐쇄를 시켰어요. 24시간 만에요? 네. 그래서 왜 그걸 폐쇄시켰냐면 갑자기 24시간 후에 이 테이라는 애가 아주 성차별적이면서 아주 혐오적인 발언을 뱉어내기 시작을 해요. 왜 그렇게 되었나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조사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조사했던 결과 인종차별주의자들이라든가 극우주의자들, 파시스트들이 일련의 그룹을 만들어서 아주 조직적으로 학습을 시킨 거예요. 그런 문장 자체를 말하도록 24시간 만에. 그러니까 이 사례만 보더라도 그럼 과연 마이크로소프트가 잘못된 기술을 만든 것인가 라고 질문할 수 있을 텐데 기술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기술적으로는 아주 뛰어난 챗봇을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의도한 대로 사람들과 대화를 해서 자기 스스로 학습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완벽하다고 해서 그럼 과연 우리가 이것을 정당하다고 받아들여야 되나 얘 판단을 맞다고 받아들여야 되나 이거는 굉장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가치 판단을 과연 그 기계한테 저희가 이미 값을 넣는 것도 이상하고 그렇다고 같이 중립상태로 뒀더니 아까 말씀하셨던 빅데이터라고 하는 게 결국은 들어오면서 그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였을 텐데 데이터의 오염 문제가 있었겠네요.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걸 미리 우리가 학습하기 전에 끊어줄 것이냐 끊어주는 게 좋은 기술이냐 그럼 무엇을 끊을 것이냐 이건 도덕적인 판단의 기준이거든요. 아니면 끊지 않게 되면 그런 자료들이 처음에 내버려 두고 그냥 사회적인 정화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걸러지기를 사람의 선의를 기대할 것이냐 이건 이제 인공지능 기술 차원을 넘어서서 철학, 도덕, 윤리의 차원까지 넘어가는 일들이 벌써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멀리 뭐 아이로봇, 뭐 스카이넷까지 가지 않아도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방금 전에 하신 이야기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의 문제와도 크게 다르지 않은 그렇죠. 문제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단순히 기술적 문제로서만 저희가 치부할 그렇죠. 수는 없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아까 처음 시작했다시피 약인공지능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미 이 약인공지능에도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인간의 행동 양상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이미. 강인공지능, 초인공지능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약 인공지능이 존재하는 시기에도 어떻게 얘네들 계속 주시하고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이 시각을 견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된 거죠.
그럼 실제로 그 분야의 전문가로 계시면서 이제 저처럼 인공지능이 친숙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을 이제 막 알아가는 단계일 텐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약간 지금을 살고 있지만 미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좀 생각을 해보고 대비를 해야 되는 게 또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그런 불안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훨씬 더 우리가 생활을 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장점도 네. 있을 것 같거든요.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정말 일반인들의 관점에서, 하나는 이쪽 일을 해보고 싶은 전문가가 되고 싶은 사람의 입장에서. 사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크게 할 일은 없어요, 사실은. 그냥 나오는 기사들 잘 읽으면서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꼭 너무 그렇다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한테 굉장한 삶의 장점을 주는 부분도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뭐 사용하는 모든 기술들에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을 받아들이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지만 도덕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심을 기울일 필요는 있다. 그렇죠. 이런 정도 차원에서 일반인분들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실제로 그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단체에서 어떠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떠한 가치를 집어넣을 수도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계속 관심을 갖고 그렇지 않도록 경계할 필요가 있겠네요. 계속 감시와 견제, 비판이 계속 필요한 거죠. 관심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네. 뭐 물론 인공지능 기술이라는 게 언제 또 사장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항상 기술이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그 순간 동안에는 어떤 기술이든지 인류 사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는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 얘기한 그런 이제 전문가가 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건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네. 당연히 일반인의 관점도 견지를 하셔야 되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수학을 잘해야 됩니다. 수학을 잘해야 되고 또 컴퓨터도 잘해야 돼요. 이제는 하나만 잘해서 되는 세상은 아니고요. 자료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아는 자료 분석, 뭐 통계가 됐든 기계학습 방법이 됐든 이런 세 가지를 사실은 동시에 알아야 이런 인공지능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초적인 지식을 쌓을 수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반드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장밋빛 미래를 그리는 것도 좋고 또 걱정을 하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제일 중요한 건 관심을 가지고 감시하는 입장에 더 바라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또 연구원님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사실 인공지능의 전문가가 되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인공지능에 대해서 내 삶과 직접적으로 어느 부분이 맞닿아 있는지에 대해서는 훨씬 더 생각을 해보거나 좀 기사를 볼 때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지 좀 초점을 좀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오늘 이제 얘기를 계기로 해서 저도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미래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좀 큰 의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공지능 이 기술에만 매몰되어서 너무 집중하고 환상에 빠질 필요는 없고 항상 넓은 견지로 다른 분야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게 저는 오히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